상상 먹을 수 있는 국소박이 상상도 못할 식재료였다면 이곳 음식은 상상도 못할 비주얼입니다. 이건 뭐예요? 통놀이 편 두 번째 맛집 통문어 먹으러 왔어요. 8개 다리. 이곳은 통문어 튀김과 뭐 칼국수, 라면 이런 게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처음 나온 음식은 보십시오. 앞에 주인공 통문어가 이렇게 턱하니 있고 새우, 그리고 깻잎, 그리고 제주도 고구마 등등 각종 튀김이 올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뽀송뽀송 바삭바삭하게 색감도 굉장히 이렇게 하얗게 눈내린 것처럼. 저 잠깐 저번 주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문어 말 8개 변신.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어를 와 통문어. 통으로 다리만 있는 게 아니었어. 뒤집어 보니까 이렇게 머리도 있네요. 아이고 머리까지. 야, 진짜 맛있겠다. 제대로 진짜 정말 이게 한 마리가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퍽 오. 이런 맛이지. 우와! 이야. 함성이 터져 나오는 느낌입니다. 와 이거 봐. 아, 오 예. 인심 기대하시는 게 느껴져요. 와우. 역시 올무야. 문어. 아 너무 맛있어. 굉장히 부드럽고 이거 튀겼는데도 불구하고 질기다는 느낌 전혀 없어. 부들부들부들부들 그냥 쏙 하니 넘어가. 오늘 통특집이니까 통으로 뜯어먹어야지. 2020 블록버스터 서스펜스 먹방 문어를 먹는 허디 퀴즈. 어머머머 다 드신 것 같아요. 문어가 굉장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 알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맨날 문어만 해먹잖아요. 예? 아니 문어가 다이어트가 된다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먹으면 안 되지 않아요? 접신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깨랑깨랑 빵상 깨랑깨랑 문어 나와라 문어. 내가 문어가 된 느낌. 문어가 됐어요. 와 몸이 너무 유연해지네. 해산물은 많고 통은 길다. 새우라든지 게라든지 전복이라든지 문어에서 나오는 육수, 특별히 간을 안 해도 이 바다에서 나오는 이 간수로 인해서 너무 맛있어지잖아요. 동계 먹방 올림픽 자영국 선수 어침없이 먹습니다. 이 기세론 금메달인데요. 그런데 과부하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좌 선생 먹다 지쳤습니다. 와, 먹다 지쳐. 잠이 들면 칼국수를 넣어라. 칼국수 내 소임을 다해라. 문어는 칼국수로 먹어야 제맛. 후루짭짭 후루짭짭 맛 좋은 문어. 문어 문어 칼국수. 노래 소리에 흥겹게 익으면 다 먹어 죽었어. 와. 닭국수. 오늘 오랜만에 인정? 제대로 먹방 보네요. 약간 넉다운 된다고 했지 않나요? 끝. 신선한 돌문어는 통으로 먹어요. 제발.